좌변에 예, 위리진 2단의 대마를 잡으러 가면서 패가 됐습니다. 네, 결국은 저희들이 아까 예상했던 대로 패가 됐고 그 이후로 백감은 백은 여기를 하나 찔렀고요. 입구 패를 따내니까 자산기를 늘었습니다. 네. 아, 그쪽에 패감 많아 보이는데요. 네, 이거는 해소할 수가 없는 게 네. 한 칸을 뛰거나 뭐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한칸 뛰는 것 자체로 이석점이 잡혔는데 오히려 더 통통해졌어요. 네, 백의 너무 입장에서 더 크네요. 손실이 컸죠. 그렇습니다.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. 그러면 젖힌다거나 해서 받아야 된다는 뜻이고요. 그때 이거를 따내게 되면 백이 다음 패감이 없어요. 그렇다고 본다면 역시 이은 것도 그렇다면 젖히고 난 다음에 이은 것까지도 뭔가 착오가 있다라는 거거든요. 네. 실수가 실수를 불러온 네. 상황인 것 근데 같습니다. 이 돌은 이걸 만약에 잇게 되면 꽉 이어서 다음에 어딜 두더라도 이게 몇 수가 안 되는 거예요. 네. 단수 치고 치중 하나, 둘, 셋, 넷, 4공도가 다섯 수에 5수죠. 네. 이거는 오유 허서연 초단 드디어 승리를 거두나요? 저희들이 예전에 이제 입단하고 나서 본선 첫 본선 올라가면은 뭐라고 그랬냐면 선배 기사들이 코 뚫었다는 표현을 썼어요. 허소연 초단이 세계대회에서 예, 본선 올라가는 첫 코를 뚫을 수가 네, 지금 있을런지. 아마 지금 프로 기사가 돼서 제 이기는 걸 아직 못 봤는데 오늘 네, 첫 지금 연패의 사슬을 끊을 수 연패의 있는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. 기회가 왔습니다. 네. 그것도 굉장히 기분 좋게 지금 끊을 수 있는 네, 상황이에요. 우리 많은 바둑 팬들에게 각인을 시키면서 네. 허서연이라는 이름을 각인을 시키면서 예. 그렇습니다.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이제 왔습니다. 이거는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. 위리진 2단이 참 받기가 어렵겠는데요. 네, 지금은 받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안 받자니 예. 다 잡히고요. 원래도 잡히면 아픈데 게다가 더 몸집이 커져서 잡힌 꼴이 네. 됐거든요. 젖히고 있는 바람에 있는 것까지 했기 때문에 못해줬죠. 그렇다고 백이 좌변에서 이득본 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. 지금은 확실히 허서연 초단이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. 그래도 아직 이제 승리의 골인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. 네, 아직은 당신의 끈을 놓아선 안 됩니다. 네. 바둑이 제일 역전 많이 될 때가, 아, 이겼다라고 생각할 때, 그때 그렇죠. 제일 사고가 많이 나요.